가지고 꿈을 지켜드리는 유일한 채널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휴림 네트워크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마이너스 17.31% 마무리되었고 장중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445억인에서 역시나 적자폭이 엄청나면서 이 종목을 사게 되면 난신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난신적자, 가족의 등에다 칼을 꼽는 사람들. 자, 최대 주주 보시면 3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휴림로봇이 최대 주주로 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24년 7월 3일, 7월 2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정해진 어두운 미래라고 이렇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휴림 네트워크는 400억 규모 CB 납입이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주주 총회에서 주식 분할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업목적 추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고 드렸죠.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서 갑자기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를 했다. 이러니까 사람들 혹하죠. 오, 얘들이 무언가 사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걸 하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분명히 변동폭이 나왔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차전지 장비기업 EQ셀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7월 25일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2일에서 3일 이렇게 두 가지 경고 영상을 드렸는데 한 3주 후에 이렇게 보내졌어요. 자, 보시면은 EQ셀 여기 있고 이화전기 이트론 EID 3대장 회사의 밑에 있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 역시도 꾸준하게 리튬 테마로서 이제 어떤 재료로 쓰였던 기업이다.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의 뭐 리튬 플러스 인사이트 하이드로 리튬 등등만 보더라도 접근하기가 싫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회사이다. EQ셀은 이미 지금 상장 폐지 위기까지 온 상황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EQ셀 상장 폐지, 좀비 기업 결국 퇴출되나라고 7월 29일 날 뉴스가 이렇게 떴고, 그러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EQ셀 최대주주 휴림로봇과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도 계약을 해지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정말 빠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림 네트워크스는 이 EQ셀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공표를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초부터 어떠한 이슈를 뜨면서 주가는 이만큼 올라왔고 요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600원에서 63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400%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아까 7월 말에 계약 해지 요 통보가 나오자마자 요렇게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좋은 그 회사 액면 병합하고 감자에서 유통주식 수량 줄인 다음에 줄인 종목으로 단기간에 적은 금액으로 요렇게 주가 차익 조작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액면 분할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량 넘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회사가 하는 것만 봐도 이것도 근본이 없어요. 안테나, 로봇, 여행. 이거 무슨 접점이 있습니까? 그죠? 접점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익숙한 이름 보이시죠? 간만우. 간만우. 간만우가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있었고 거래 정지도 자주 되었던 그런 회사이다. 근데 그 간만우가 사명을 변경해서 있는 것이 휴림 네트워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2차전지로 무언가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개미의 무덤만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굳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 게임에 대해서 승부욕을 자극을 하고 승률을 테스트해보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종목 선택하는 게 힘드시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에 나오고 있는 여기를 통해가지고 18,000원 내시고 한 달에 하나씩 종목 공유 받으시고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클럽이나 실전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휴림 네트워크스 제가 경고 드리자마자 이렇게 박살난 거 아시니까 이제 제 영상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경고 드리는 것들을 꼭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